자, 박정근 선수와 응우현 선수의 64강 경기, 박정근 선수의 초구 공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타일로 봤을 때는 박정근 선수는 자, 회전력을 많이 이용한 바깥 돌리기 5 쿠션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렇죠. 그렇네요. 자, 코너를 돌아서 올라옵니다. 가볍게 초구 공격 성공시키는 박정근. 이번 2차에서부터 응우현 선수가 어느 정도 느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다음 포지션을 위한 공략법인데 그렇죠. 좋네요. 네. 자, 첫 득점 뽑아냅니다. 자, 두 선수가 모두 바깥 돌리기로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평상시엔 저런 표정이지만, 뭐, 행운의 샷이나 엄청 나왔을 때는 아주 네 환하게 웃죠? 예. 천진난만하게 그렇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대놓고 좋아하는 선수가 별로 없거든요. 예. 응우현 선수는 정말 천진난만하게 웃습니다. 자, 조금은 얇게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대회전 돌아서. 자, 리버스 엔드가 각이 좁혀져요. 아하! 맞습니다. 네. 마지막 리버스 핸드로 올라가면서 연속 득점. 워낙 이적구가 자 코너 근접에 있었기 때문에 큰 이변 없이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예. 우와, 본인도 약간의 좀 그렇죠. 당황한 기색이 있었어요. 아직은 시작이다 보니까 마지막 쿠션에서 역회전 작용이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일단은 한숨을 덜었습니다. 자. 약간의 변칙을 썼어요. 그렇죠? 기가 막히네요. 야, 그 저런 거침없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응우현 그렇죠. 선수가요. 정상적인 회전이 아닌, 자, 반팁 정도의 역회전을 사용해서, 자, 보시면은 얇은 두께로 출발해요. 네. 그만큼 원쿠션부터의 이 당점 조절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게 보면 그 세트당 응우현 선수가 이 거의 예술구를 몇 개씩 좀 선보이더라고요. 예, 응우현 그렇죠. 선수. 정상적인 회전을 주고는 나오지 않는 각도이기 때문에, 자. 아, 초반부니 완전히 잡나요? 야, 자. 뱅크샷! 들어갑니다! 오늘 또 야. 응우현 선수 당구 쉽게 출발합니다. 그렇죠. 베트남 특급이라는 별명답게 정말 첫 이닝부터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뱅크샷은 조금만 내공에 속도가 들어갔다면 짧게 빠질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만큼 일적구가 공간이 좁았기 때문에 최대한의 내공의 부드러움을 끝까지 유지한 부분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 그러네요. 부드럽게 가야 돼요. 갑니다. 좋아. 야, 연속 뱅크샷 성공. 큰 무리 없이 바깥 돌리기 네. 부드럽게 진행. 좋습니다. 힘은 어떨까요? 충분하죠? 네. 아, 터치가 됩니다. 8점째. 응우현 선수 스타일이 어느 정도 내공의 컨트롤을 하는 것보다는 각도를 맞춰가는 과정을 조금 더 신경 쓰는 선수다 보니까 내공 야기에서 빠지는 경우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렇군요. 네. 섬세하게. 자, 안으로 돌렸습니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아, 좋네요. 응우현 선수가요. 사실 지난 128강에서는 첫 세트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은 첫 세트부터 본인의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적구와 내공이 출발했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빼는 과정을, 오! 아하! 세리뱅크 성공. 네. 조금은 넉넉하게, 그리고 내회전을 최대한 살린, 자, 시스템보다는 어느 정도 본인의 감각에 의한 연습량에 의한 3뱅크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 뱅크샷으로 좀 흐름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제는 박정근. 바뀌었죠. 자, 바깥 돌리기. 무리 없이.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이번 이닝에 3점 추가. 부드러움보다는 강력하게 가야 돼요. 좌하게 돌아갔어요. 연습이 잘돼 야, 있네요. 멋진 샷이 나왔습니다. 네. 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일적구 절반 두께. 야, 보통 연습량이 아니면은, 그리고 이 부분은 항상 선수들이 평소에 연습을 해야만이 가능한 원뱅크 넣치겠어요. 저 정도면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해야 돼요? 정확하게 약 1시간 25분 40초 정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뱅크샷은 진짜 김현석이 말씀처럼 연습량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네. 또다시 치러가면 정말 어려운 배치였어요. 오,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리버스 핸드로 올라오는 각도. 오, 바로 봤습니다. 야, 오늘 응우현 선수의 컨디션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대회전도 어느 정도 반팁 정도의 여계전을 이용해서 끝까지 팔로우를 부드럽게 전달해야만이 비껴치기로 가지 않고. 오, 비껴치기 치네요. 비껴치기였어요. 네. 성공. 여기서 끝내면 탑 에버리지도 한번 노리 또다시. 자, 아, 기다려봐야 돼요. 어허. 올라와요, 올라와요. 와, 아직 몰라요. 이 경기 아직 모릅니다. 야, 이게 행운이 또 이렇게 박정호 선수에게 미소를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이적구 안 만나 주려고 해도 일적구가 떠밀어 주는. 박정근의 옆돌리기. 자, 이적구가 어떻게 맞아주냐에 따라서 또 관건이에요. 괜찮아요. 예. 맞고 나서 살짝 키스 나면서 옆돌리기. 완벽한 포지션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포지션을 생각한다면 짧게 갈 것이고, 자, 득점 위주로는 길게. 자, 옆으로 돌렸습니다. 자, 길게 출발했어요. 빨간 공의 위치가. 자. 한점 일단 추가를 네. 시켰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최대한의 부드럽게. 자. 그리고 이적구가 적절하게 다음 배치 잘 만들어주는 위치로 포쿠션 성립되면서. 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박정근 선수가 공격에 임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야, 득점. 모아졌어요. 자, 원뱅크가 괜찮아요. 자, 빨간 공 원뱅크를 동호인분들은 이런 지금 배치가 원뱅크를 끌어서 많이 노리는데, 예. 자, 당점을 위를 주고 약간 밀어, 오! 끌어요? 끌어서 쳐요. 예. 자, 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배치인데, 오! 어허. 자, 자신감 있었네요. 보통 그 아마추어 분들은 어떻게 치는 게더 용이한 거예요? 김현석이 상단 보시기에. 당점으로 조금 네. 많은 두께로 그냥 가볍게 툭 아, 던져놓으면은, 툭 밀어서. 쓰리쿠션. 그렇죠. 길기보다는 많은 두께로 이렇게 짧게 가는 게 다음 포지션 플레이도 완벽해지고. 아, 이게 뭐몇 이닝만의 자, 득점인가요? 예. 예. 6이닝만의 득점. 자, 이제 셋 포인트로 가는 응우현 선수입니다. 초반에 워낙 좋았던 응우현 선수 1세트를 가볍게 쉽게 갈줄 알았지만은 박정은 선수가 어느 정도 득점을 연결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11이닝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왼쪽 아래 코너까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자, 됐네요. 네, 성공. 네.
자, 중간에 어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응현 선수도요. 예, 박정선의 추격도 아주 매서웠는데 결국에는 11이닝에 세트를 끝마치는 응우엔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자, 초반엔 좋은 흐름. 그러나 박정우 선수의 추격에 힘입어서 조금은 멘탈이 살짝 흔들렸어요. 자, 첫 세트 응우엔 선수가 15대 11로 가져갑니다.